자, A 부분이 지나서 B 부분으로 가기 전에는 코드가 G-7 한 번, 그 다음에 C9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코드가 두번 나오게 되면 이러한 한마디 보사노바 패턴에서 1, 2, 3, 4. 자, 뒤에 코드의 그늘을 제가 싱커페이션 당김박으로 쳤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켜주셔야지 패턴이 마무리가 좀 될 거예요. 1, 2, 3, 4.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텐션 노트의 위치들을 모두 바꾸면서 이렇게 꾸미음처럼 넣었죠? 인터루드를 건너뛰고 뒤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갔죠. 자, 이 부분도 A 부분이랑 비슷하게 Dm9 코드가 반복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코드는 이런 식으로 돼요. E-7, D#7에 13 텐션 잡았고요. D-7, 그 다음에 또 반키 내려가서 이런 식의 어떤 크로매틱 진행으로 코드가 내려가요. 그 다음에 C메이저7을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제가 메이저7 노트를 제일 탑노트로 잡았죠. 자, 이 곡도 사실 이제 난이도의 상중하로 나뉘자면 상중에서도 상당히 고급이죠. 왜냐면 잡는 코드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코드가 바뀌는 타이밍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보사노바 스타일의 곡들을 연습하고 싶으시면 차라리 이제 저의 다른 강좌들 보사노바 곡들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젠틀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떠한 텐션 코드를 익힌다거나 아니면 이 곡을 특별히 카피하고 싶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한번 보시면서 어떠한 리듬 패턴인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코드가 어떠한 모양들이 나오는구나 정도만 확인을 하셔야지 그냥 보시면서 그냥 연습을 하시려고 하면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일단 리듬 패턴만 연습을 하셔도 충분히 재밌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